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고 등등 자세한 걸 좀 알려주세요. 교육업으로 한 거는 거의 2, 3년 정도 되고요. 제가 브랜딩으로 할 거는 커리어 코칭이거든요. 자격증을 소지한 코치이고 또 교육회사 현재도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도 회사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나의 콘텐츠, 나의 지식산업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은 회사에서는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도전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내년에 졸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좋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담자분께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진 느낌, 물론 하다 보면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과 이거 없는 것은 차이는 상당히 커요. 커리어 코칭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면서 또 그게 좀 잡힌 거잖아요. 대학원에 가셔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프리랜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커리어 코칭이 필요할 것이고, 경력 보유 여성들, 그리고 뭐 은퇴 청소년들, 사실은 커리어라는 분야에서 안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야라고만 정하셨다면 이제 단계에서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타깃을 선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특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나의 컨텐츠를 더 사례를 만들어드리고 또 내 경험이 그들에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커리어 코칭 컨텐츠를 이제 계속 쌓아가실 필요가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물론 대학원이나 뭐 박사, 석사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내 컨텐츠가 요새는 더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또는 코치가 어떤 컨텐츠로 어떤 사람들에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학원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차후에 포장이 될 수 있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좀 막연하게 러프한 이런 커리어 코칭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좀 더 좁혀가서 누구를 위한 커리어 코칭.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내 프로그램이 또는 컨텐츠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코칭과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을 위한 커리어 코칭과 이거는 가져가셔야 할 코칭 방법들과 내용들이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셔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컨텐츠를 쌓아가는 과정을 혹시 지금 뭐 SNS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또는 나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다면 꾸준히 그런 과정을 계속 업로드하면서 본인이 이런 커리어 코치의 전문가로서의 발돋움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나를 알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컨텐츠가 이제 쌓아가시면서 나를 조금씩 알려야죠. 뭐로서? 커리어 코치로서. 그래야지 프리랜서로 독립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 저분한테 뭐 코칭을 받아보고 싶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상담자분도 손예진 강사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라고 했던 것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저를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나도 저분한테 한번 받아볼까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저라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고 제가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는 사람인지도 1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알리는 방법이 꼭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떤 채널이든 나를 계속 홍보를 꾸준히 하시는 거. 근데 그게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요, 강사님. 제가 이걸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꾸준히 많이 올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하셔야 되는 거, 타겟을 좀 좁혀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일단 만드는 거, 계속 깊이 있게 계속.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꾸준히 성장하는 거. 그게 지금 회사에 있을지라도 회사에 있을 땐 더 좋아요. 코치로서 성장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뭔지 도움받을 수 있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것들 계속 도움받으시고 프리랜서를 준비하시는 것들이 지금 딱 필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드워킹의 회사를 퇴사하고 조금 라이트한 워킹을 할 수 있는 회사? 아르바이트처럼 아예 구해서 생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라이트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고 플러스로 어쨌든 석사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면 교육회사에 하드워킹이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보며 이 회사를 버텨나가며 결국 회사 석사 공부 또 브랜딩 컨설팅을 해야겠죠.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당장 프리랜서로 나를 소속 없이 나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있고 회사라는 것을 소속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들의 기반이 좀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느냐. 1번을 하던 2번을 하던 어쨌든 내가 앞으로의 프리랜서로의 데뷔를 하시기 위해 준비해야 될 거는 번함은 없거든요. 사실 제가 그냥 약간의 가이드를 드릴 뿐이지 상담자분께서는 이미 다 지금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가지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거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랑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부분은 다 아 맞아요 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는 도움을 받아가세요. 어떤 정답을 새롭게 얻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데뷔를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방법이라면 데뷔를 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해요. 뭐 내가 프리랜서 강사로 끝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더 알리고 하고자 하는 그 목표 이상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거는 또 되게 치열한 시장이 되는 건 맞아요. 프리랜서로 나오는 힘듦은 또 다른 힘듦이에요. 그 전에 회사원으로서의 힘듦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세요. 앞으로 프리랜서를 시작하면 더 치열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또 많이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영업을 따거나 뭔가 할 때 실질적인 방법이 있으셨나요? 강사로서의 영업을 하는 방법들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코칭, 코치 분야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프리랜서 나왔다는 걸 많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가장 손쉬운 영업은 아, 저 프리랜서 나왔으니까 좀 주변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사내 교육 담당자로 계신 분 있으면 저 좀 써주세요. 라는 식으로 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렸어요. 그러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예진이 뭐 나왔어? 하면서 해줄게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두 개 정도는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됐지만 그거 말고도 교육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라던가 카페라던가 그런 관련 커뮤니티들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대안서 같은 거를 직접 보냈죠. 저는 이런 강사고 이런 커리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컨텐츠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의 단계는 내가 진짜 컨텐츠가 명확해야 되고 강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실력과 컨텐츠가 탄탄해야지 주변에 또 소개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또 제 교육을 이뤄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영업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저의 홍보는 사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였어요. 꾸준히 제가 강사로서의 컨텐츠 글 강의를 다녀오면 그곳의 사진, 어떤 컨텐츠를 했는지 정말 짧게라도 자주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보고 연락이 실제 많이 와요. 하루라도 빠르게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 하시는 거라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많이 되지만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 덕분에 강의가 막 연결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리어 코칭을 하고 싶다 할 거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 상담자분이라면 커리어 코치로서 내가 읽은 책들,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들, 나의 인사이트들, 생각나는 모든 관심사나 뭐 기사 같은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 그냥 다 하나씩 올릴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올리지 않아도 돼요. 꾸준히 올리시고 그런 컨텐츠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런 걸 통해서 또 연락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딱 정하고 나만의 콘텐츠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의 코칭 방법의 차별화가 무엇인가 사실 그런 것들을 프리랜서를 하시면서 계속 나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같은 커리어 코칭을 하더라도 A 코치는 이렇게 하지만 B 코치인 나는 좀 더 나만의 색깔을 넣어서 나만의 컬러를 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가게끔 해주는 그런 코치가 될 건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를 실제로 보여줘야죠. 그런 것들을
프리랜서로 하던 무료 상담을 계속 하던 커리어를 쌓아오시고 또 그런 것도 기록을 해서 블로그나 SNS에 계속 올리는 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대학원 하시면서 대학원에서 배우고 또 활용하고 인맥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목적 자체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지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원래는 무료 상담도 마케팅 용도로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분야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은 기왕 내가 하는 거 나의 생각을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나눠보면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이제 남기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의 컨텐츠를 알리는 거죠. 이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강사가 되고 싶은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무료 상담이 끝나고도 혹시나 저한테 장기적으로 더 1대1이나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수업을 제가 또 직접적으로 안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상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원소스 멀티 유저라서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게 저도 코칭 실습을 하는데 머릿속에만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내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기억을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이것도 다 우리 커리어 코치로서 내가 상담을 하면 그게 다 기록이 되고 나의 컨텐츠가 되고 나중에 내가 책을 쓰더라도 그거 하나 한 줄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걸 기록하세요.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진짜 오래전에 썼던 메모장에서의 내용들이 저의 책의 소스가 되더라고요. 메모를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아요. 이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계속 커리어 전환을 고민을 하면 할수록 방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커리어 전환을 하면서에 드는 막막함과 생각들은 나중에 우리 만나시는 상담자분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코칭을 해드릴 분들이 겪어야 될 고민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늘 기록하시고 어떻게 코칭해야 되고 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잡아갈지를 지금 계속 본인이 컨텐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생생하게 메모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생각만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되게 알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